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요. 제발 은혜 좀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요, 다 넘어가요. 은혜 받으면 다 열려요. 은혜 받으면 다 그냥 패스하는데, 은혜 떨어지면 다 문제가 생겨요. 제발 은혜 좀 받자고. 성도는 은혜 먹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창세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써 있어요. 맞죠? 창세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써 있죠? 7장에 보니까 은혜 못 받은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써 있어. 은혜 받은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 오늘 마지막 밤인데 은혜 받아야 되잖아. 이게 그냥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은혜 좀 받읍시다. 한번 해봐. 제발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아주 간단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가. 은혜는 낮아지면 은혜를 받아. 이게 오늘 밤에 은혜 받으려면 막상 낮아져야 돼요. 알아들어요? 낮아지면 은혜 받아. 은혜 받을 사람만 하면? 자, 여덟 번째가 거짓말이거든요. 맞죠? 모든 거짓말 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거짓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제가 4월 초파일 날 서울 조계사로 전도를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 조계사가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의 총본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본산이라고 하는 종로 종각에서 전철에 내려서 들어가면 큰 절이 있는데 제가 그 절로 뭐하러 갔다고? 언제? 그때 제가 목숨 걸고 갔어요. 전도사 때인데 그때 성경책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빨간색 칠해진 거. 누가 봐도 성경이 다 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성경책 들고 조계사로 가서 외쳤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쉬지 못하고 코가는 안 나와. 성경대로 이사야서 말씀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로 갔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나무마다 뭐마다 확성기를 대가지고 목탁 치는 소리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내 소리가 아무리 커도 다른 사람 귀에 안 들려. 내 귀에도 안 들려. 사전에 정보를 모르고 간 거야. 대웅전으로 갔어요. 대웅전에 가니까 거기는 그 당시에 지금은 가니까 불상이 3개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때는 불상이 줄 맞춰서 수백 개가 있었어. 엄마, 애기, 손주 다 있었어. 그때는 제가 지난달에 그 조계사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 서울에 집회 갔는데 거기를 얻어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조계사에 가서 그 옛날 추억하려고 갔더니 불상이 그 많던 불상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3개만 있더라고. 근데 그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오뚜기처럼 절하는 거야. 그때 내가 가서 앞에가 성경책 들고 여보시오 오뚜기 고기 삶아참 먹었어 막 제가 뭐라고 떠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끌어내야 되잖아. 아무도 모른 척하고 저를 쳐다도 안 봐요. 나 혼자 떠들다 지쳤어요. 그래서 뒤뜰로 갔어요. 지금 가니까 그 연못이 없어졌더라고. 그 당시에는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크게 있었고 그 중간에 길이 십자가형으로 길이 있었어요. 연못 중간으로. 딱 그 교차되는 십자가 중간에 애기 불상을 갖다 놨어요. 애기 모습의 불상을 만들어 점 찍어 놓으니까 애기 불상을 만들어 놓고
한 몇백 명 줄 섰어요. 국자 같은 걸로 물 떠서 그 불상에다 부었어요. 그 애기. 그리고 동전을 연못에 던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날 부처가 태어나서 목욕시켜주는 예식 같아. 이래 하는데 내가 반대편에 가서 가지고 여보시오! 새끼 부처 감기 들겠소. 그만 좀 하시오. 내가 이렇게. 그러면 누가 또 끌어내야 되는데 끝내 모른 척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자기네 공들인 것이 달아난다고. 자기의 복 달아날까 봐서 나한테 말 안 하는 거야. 그 나 혼자 또 지쳐갖고 뒤뜰로 가니까 이제 탑돌이 하잖아. 탑 주변으로 막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탑만 도는 게 아니라 큰 나무 있잖아요. 오래된 큰 나무도 돌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몇 사람씩 달라붙어서 뭐라고 이렇게 도는 거야. 그렇게 도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보니까 아주 하얀 한복을 입고 너무너무 곱고 아주 지적으로 생긴 귀하게 기부인 같아요. 보면 그 기품이 있는 기부인이 이렇게 도는데 내가 가서 기에다 대고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른 나무로 옮겨요. 그래서 나도 또 다른 나무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없으니까 아줌마 예수 믿으라니까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당신네 예수쟁이들은 해도 너무 안 돼. 왜 남의 잔치상에 재뿌리냐. 이분이 그러면서 나한테 자 돌멩이 하나 가지고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산을 그려요. 산을. 이 바닥에다 돌멩이로 흙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산을 그리는 여기 산 꼭대기가 있으면 이쪽으로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간다 이거야. 이분 말이. 그러면서 당신네는 예수 믿어 천당 가고 우리는 부처님 믿어 극락 가고 꼭대기 올라가면 똑같이 만난다는 거야. 이분이 그렇게 나한테 근데 왜 남의 잔치집에 와서 당신네만 옳다고 이렇게 외치냐 이런 것을 나한테 설득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성경 지식도 없었고 그냥 열심만 있었고 그냥 그럴 때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인데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아줌마! 그 길은 낭떠러진대요. 내 말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무식이 충만한 거야. 아줌마 그 길은 낭떠러진대요. 그랬더니 별 미친놈 다 봤다고 상종 안 하고 또 다른 나무로 가서 도는 거야. 나도 따라 돌았어. 두 시간 동안.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종각 지하철 그때는 딱 1호선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청량리까지 제일 먼저 전철이 개통됐다가 그 다음에 수원, 인천 처음 이제 그게 전철이 생겼던 때예요. 수원 처음 그 해에 수원이 개통이 막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수원으로까지 전철이 그 부인이 종각역에서 수원표를 끊어요. 나는 청량리로 가야 돼. 우리 집은 청량리 쪽이니까. 근데 그분은 수원을 끊는 거야. 나도 수원표를 끊었어요. 수원이 하고 끊고 옆에 탔어요. 이렇게 지하철 손잡이 잡고 섰는데 그 아주머니가 날 들어 경찰을 부르겠대요. 부르겠대. 표를 보여주면서 나도 표 끊고 탔는데요. 그랬더니 다른 칸으로 가는 거야. 통로를 통해서 다른 칸 가서 또 옆에 섰어. 내가 섰더니 그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가면 유도대학 나온 아들이 있대요. 그리고 독일산 세파트가 있대요. 이제 나를 겁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얻어 터지면 들어 눕죠 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용건이 뭐냐는 거야. 왜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하러 왔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5분만이라도 얘기하고 가야 내가 살 것 같다. 그러니 내 말을 5분만 들어주면 나는 가겠다. 그래서 이제 수원역에 내렸는데 역사도 뭐도 아무것도 없고 수원역이 그 당시 세멘트가 하얗게 돼 있고 벤치 하나도 없었어요. 막 뚫린 수원역입니다. 거기 수원역 바닥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역전 근처 바닥에 앉아가지고 제가 5분 동안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는 두마디 하는 거야. 그래서 2시간 얘기했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동국대학교 교수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고 이분이 전국 평신도 불자 연맹이 있어. 불교 연맹. 평신도 연맹 회장이야. 그리고 자기 집에서 암자를 몇 개 세우고 뭐 하고 아주 대단한 집안이야. 근데 이분이 절을 갖다가 불자 만들려고. 예, 네, 저는 전도하고 그분은 또 자기 나름대로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안 끝나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제가 어려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선운사회라는 절에 팔았어요. 저는 저희 형 둘이 죽었고 참 복잡해요 얘기하려면. 그 저희 집안의 학렬이 제자 학렬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생 제욱 제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형들이 제자 학렬 형들이 죽으니까 혹시 이름 때문에 죽었나 해서 저를 제 학렬로 안 짓고 대성 그다음 동생 보성 이렇게 안 죽으니까 다시 제자로 돌아갔어요. 그 저희 집안이 참 그 미신 집안이고 저희 형 둘이 죽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죽은 형들을 매장하러 동네 사람들이 메고 가는데 따라가면 같이 죽는다고 사람들이 못 따라가게 하니까 그래도 따라가려고 갔는데 발이 땅에 붙었대. 발이 장정이 오고 누가 와서 끌어당겨도 발이 안 떨어져 땅에서. 그런데 지나가는 스님이 부적을 써서 붙여주니까 떨어졌대. 그 다음부터 우리 집은 다 불교에 귀의한 거야. 하여튼 저는 어려서 불교가 좋았고 특히 목탁 소리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입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맨날 하고 제가 진짜 잘하는데 지금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풍경 소리도 너무 정서적이고 저는 불교가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서양 귀신. 어차피 불교나 다 기독교나 다 외국에서 온 건데 특히 기독교를 싫어해서 서양 귀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제가 정말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제가 이제 그 불교를 나한테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다행히 제가 불경을 좀 알아요. 좋아해서 불경. 그래서 제가 불경으로 전도를 했어요. 불경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내 말만 들어 이제 말 않고. 아, 다행히 제가 불경을 가지고 그분을 전도했어요. 불교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이 아니 부처님이 갑자기 헷갈려 제가 지금 이 석가모니에 가장 사랑을 받던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마리아 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듯이 불교의 석가모니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파타차라는 여자가 있어요. 인도식 이름이니까 뭐 별로 여러분에게 친근하진 않을 건데 이 파타차라는 여인은 정말 큰 부잣집 외동딸이에요. 자수성가한 엄청난 부를 가진 그 부모님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외동딸 하나를 시집 잘 보내고 죽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그 물색을 하다가 그 지역 성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성주의 외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기쁘게 준비를 했는데 결혼식 하루 전날 이 딸이 머슴하고 눈이 맞았던 거야. 그 집 머슴하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인도라는 나라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사회, 신분 제도가 있어요. 네 계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왕족이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노예, 이렇게 신분 제도가 돼 있는 나라인데 그 신분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못 해. 그러니까 평민이 왕족하고는 결혼 안 되고 뭐 노예가 평민하고 결혼 안 돼. 만약 그렇게 살면 죽여. 근데 이 노예하고 도망을 갔으니 생각해봐요. 산속에 숨어서 살아. 숨어서 사는데 애를 낳게 된 거야.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풍습이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친정 가서 낳아. 친정 가서 낳고 몸을 풀고 오는 게 그 나라의 풍습이에요. 근데 애가 낳을 때 되니까 부모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남편을 설득해. 아무려면 우리 부모님은 용서 안 하겠냐. 내가 가서 애 낳고 오겠다. 남편이 안 돼요. 그러면 나 죽어. 머슴이 안 놓아주는 거야. 머슴이 일 나간 사이에 이 부인이 도망가. 친정으로. 이틀 사흘 길을 도망을 가가지고 언덕만 넘으면 자기 집이 나오는 건데 남편이 쫓아와. 달려와서 부인을 잡아서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다시 남편하고 같이 가서 애를 낳아요. 그 애가 4살 먹었는데 또 임신이 됐어요. 또 평소에도 늘 부모님이 그리웠지만 애 낳을 때 되니까 더 부모님이 그리워서 그 4살 배기 애를 데리고 또 친정으로 가요. 친정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와. 비가 팍 오니까 애가 걸어가던 4살 배기 애가 주저앉아 울어 못 가고 그 만삭이 된 부인이 4살 배기 애를 업었어. 알아들어? 누가 그러대. 임신한 여자가 애를 업으면 등 따숩고 배부른 거라고.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그래 만삭이 돼가지고 그 애를 업고 가다가 정수가 터지고 애를 낳게 돼요.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와. 남편이 오니까 빗속에서 애를 낳게 할 수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졌어. 여러분 불경이 재밌지. 애를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굴을 찾아. 굴. 부인 비를 피하면 애를 낳을 수 있는 굴을 찾아가지고 그 굴을 이렇게 풀을 베가지고 부인 애 낳을 자리를 만드는데 그 애 낳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굴을 정리하다가 독사가 나왔어. 그 남편을 물었어. 그 남편이 죽어버려요. 알아들어요? 그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부인이 밤새 애를 낳고 고생을 하다가 아침에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잖아. 그래서 울고 울다가 어떻게 그 남편을 거기 매장하고 갓난 애를 안고 큰 애를 걸려서 친정으로 가는데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는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어젯밤에 폭우가 내려서 개울에 물이 불어가지고 목까지 차는 거예요. 애 둘을 데리고 건널 수가 없어. 물살은 세고. 그래서 큰 애를 기다리게 하고 갓난 애를 안고 내를 건너서 맞은편 언덕에다 애를 내려놓고 큰 애를 데리러 다시 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내를 건너 중간쯤 오는데 바다닥 바닥 소리가 나.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가지고 갓난 애를 물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웃을 일이야 지금. 애를 물고 올라가는데 야 우리 애기 내려놓으라고 우리 애기 내려놓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 소리에 맞은편인 큰애가 지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친 줄 알고
들어오다가 떠내려가 죽었어.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애가 다 죽었어. 정신이 반쯤 나가서 또 가는 거야. 친정을 향해서 가는데 동네 사람 한 분이 와. 맞은편에 오니까 이렇게 물어. 아무개 진사댁 어른들 잘 계시냐고 자기 부모의 안부를 묻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혀를 차는 거야. 참 안 됐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 늙은 부부는 날이면 날마다 외동딸을 기다리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안채에서 잠을 못 자고 사랑채를 불을 켜놓고 딸만 기다리다가 어젯밤에 내린 폭우에 사랑채가 무너져서 두 노인이 돌아가셔버렸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파타차가 미쳐버려. 머리를 산발하고 광인이 돼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 그러다가 석가모니를 만나요. 미쳐서 돌아다녀 누구를 만난다고? 석가모니를 만났는데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해. 여인아, 너는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깊이 집착하였느냐? 이 여인을 놓고 내 본래 죽은 남편은 너와 업이 다르고 내 두 자녀나 부모는 너와 전생에 인연이 없었느니라. 네가 허무한 것에 너무 집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았다는 식으로 책망을 하면서 그 사실을 설법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설법을 듣는데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이 파타차가 그 부모의 유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불교에 바쳐요. 그래서 불교의 세계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이 파타차가 자금을 댄 거예요. 재산.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불교는요, 이렇게 재밌는 게 철학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 66권 한 권밖에 없는데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 내가 이걸 가지고 전도했다니까 그분을. 기독교는 그런 똑같은 얘기가 없어. 똑같은 얘기가 없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나 꼽는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가 있어요. 나인성에 사는 과부는 남편이 죽었어요. 외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장가들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죽어요. 죽은 아들 어떻게 품고 있을 수 있나요? 풍망산으로 묻으러 가야지. 영문 밖으로 웅엉 울면서 그 상여 뒤를 따라가죠. 맞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만약 여기서 등장인물을 바꿔보자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석가모니가 나타났다.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이 여인이 엉엉 울고 갈 때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을까? 석가모니가 이 나인성 과부에게 말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인연이 잘 나와, 천연이 나와. 여인아, 넌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집착하였느냐? 내 죽은 남편은 너와 업이 다르고 지금 죽어나가는 내 자녀도 너와 인연이 없었다. 아마 틀림없이 마음을 비우게. 이게 불교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식을 잃고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애들이 울면 너 뭐 해줄게 울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식을 잃고 우는 여인의 그 아픔을 무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주어도 자식을 잃고 우는 여인의 슬픔은 막을 길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한 것은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울지 말라 하시고 상여를 멈추게 하고
죽은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나 말도 하거늘 그 어미에게 갖다 줘라! 이랬어. 기독교의 원리는 비교할 수 있어, 불교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초상집은 잔치집으로 바뀌어졌어.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불교는 심오한 철학으로 많은 사상으로 있지만 미안하지만 생명이 있나요?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비교하면서. 만약 석가모니라면 이렇게 했을 게 뻔하지 않냐? 예수는 이렇게 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큰 고목나무가, 거대한 고목나무가 쓰러져 있다면 그 밑에 새싹이 더 가치가 있지 죽은 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제가 이걸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지성인이더라고. 나는 그분이 누구 뭔지도 몰랐는데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자기도 예수 믿겠대. 그래서 영접기도 시켜주고 이분이 청량리표 끊어주고 호주머니 털어서 그때 20몇만 원인가 돈을 날 주더라고. 봉투에 넣어줘서.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왔어요. 예수 영접기도 시켜주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자기가 평신도연맹 회장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살았다고. 자기 이제 나만처럼 이렇게 믿음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못 뵀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교 얘기를 나왔는데 우리가 절간에 가면요, 솔직히 말해서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 불상이 있죠? 근데 기둥이고 뭐고 벽마다 다 용무늬가 있죠. 용. 그래요? 안 그래요? 용이 또아리 들고 올라가는 용무늬가 있죠? 보셨어요? 절간에 가면 다 기둥마다 감고 올라가는 게 용이죠? 뱀무늬양이잖아. 맞아, 틀려. 그런데 불교만 그런 건 아니야. 제가 인도에 집회를 가서 힌두교 사원에 갔어요. 힌두교 사원에 갔더니 힌두교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우리 구약의 성소하고 똑같아.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소까지는 신발 신고 들어가고 지성소는 신발 벗고 들어가라고.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안에 가지가 나무로 이렇게 망이 돼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쭉 망이 돼 있어요. 거룩한 곳에 신이 들어있는 곳에. 내가 일부러 가서 이렇게 봤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 뱀이 있어요. 힌두교 지성소 안에 큰 뱀이 움츠. 여러분, 힌두교에 제1의 신이 브라만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브라만 신의 머리띠는, 머리띠를 감고 있는 게 뱀이에요. 코브라. 그래요, 안 그래요? 뱀입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뭐 홍콩이나 어디 딱 내려서 보면 뱀무늬부터 보이잖아요, 용무늬. 여러분,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죠? 그러면 힌두교, 불교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미안하지만 뱀의 종교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유교는 미안하지만 내세가 없어서 기독교 종교로 안 쳐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 많이 신봉하죠. 유교도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그랬어요. 용꿈 꿈은 대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주 하등 종교. 샤머니즘, 애니미즘, 그 토속신앙에도 집 안에서 뱀이 나가면 그 집 어떻게 그걸 알아? 옛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 집 안에 뱀이 터질 때가며. 집에서 뱀이 나가면 그 집 망한다고 그랬어. 지금도 제주도에서 신주단지 교환할 때 여러분 뱀 가지고 가는 거 알죠? 저는 제주도에 집회를 많이 갔어요. 지금도 그런 짓을 해요. 뱀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뱀을 신봉해요. 단 기독교만 뱀을 사탄으로. 이 뱀이란 놈이 마귀예요. 계시록 20장 한번 펴봐요. 정신 차리고 계시록 20장 찾았으면 1절부터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자, 여기서 용을 잡고 보니까 예뱀이라고 그랬죠? 예뱀이 뭐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놈의 뱀이, 정체가 그놈의 뱀이요. 요놈이 마귀요, 사탄이요. 그래, 안 그래요? 요것이 온 천하를 미혹시키고 깨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는 다 뒤에서 조종하는 게 뱀이요. 용이라고. 여기 열애가 없어요. 요놈이 무조경에 들어갈 때가 왔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인데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말고도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부인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2절 펴요. 요한일서 2장 정신 바짝 차리고 봐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의 정체가 나오죠. 읽어요. 시작.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구원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란 놈이 악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 이런 게 만약 통과가 되면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설교를 못 한다니까. 차별 금지법이 그거요. 동성애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예수만이 길이라고 설교할 수가 없다고 잡아가. 법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울 우이제일교회라고 하는 데서 부흥회를 했어요. 우이제일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같은 입구로 들어가면 직진하면 교회, 옆으로 가면 절이에요. 절. 큰 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크리스마스 계절에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현수막이, 대형 현수막을 그 같은 입구에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암흑의 절 일동 이렇게 써놨어요. 기분 좋아 안 좋아? 네? 절에서 해놓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무슨 사 일동 이렇게 써놨다니까. 그러면요. 4월 초파일 날 우리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안디옥교의 일동 이렇게 써놔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불교인들은 마음이 넓다. 대자 대비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무식이 충만해서 한 소리입니다. 왜? 불교는 교리가 다신교입니다. 모든 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신교입니다. 그들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인정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걸 써놔버리면 기독교는 음녀가 되는 거죠. 제가 광주 유일교회라는 교회 붕회를 몇 차례 왔어요. 그 유일교회가 저 안쪽으로 이제 지어서 나갔는데 여기 세무대가 뭐 캐톨릭 대학 앞에 있었다고 여기서 가까워. 내가 거기 집회하면서 숙소에서 보니까 가톨릭 대학 정문에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4월 초파일 날 가톨릭 대학 1동 이렇게 써놨더라고. 천주교는 여기까지 타락했어요. 유일신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아픔이야, 아픔.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이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수유리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강원용 목사님이란 분이 세계 모든 종교 힌두교고 뭐고 다 WCC처럼 옛날에 벌써 초청해가지고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 나서부터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몰라. 그러더니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미안하지만 뱀의 종교입니다. 가면만 마스크만 바꿔 썼지 뒤에서 조종하는 건 온 천하를 깨는 건 뱀입니다. 어둠의 영, 사탄의 영과 싸움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는 독선이고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순교자의 숫자가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의 순교자의 피가 강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교적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바로 믿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왜 아멘이 이렇게 또 맛이 갔냐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에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신나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그의 피우리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복음한 생명의 뿌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 거짓말이 뭐냐?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짓말에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크게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심각해지네. 무섭네. 예수 믿고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으려면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거짓말해서 복받은 사람 많아요. 알아들어요? 째려보지 말고 잘 들어. 거짓말해서 복받은 사람 많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기생 라합이에요. 누구? 여리고 기생 라합 기억하죠?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졌죠? 왕이 군대 데리고 왔죠? 잡으러. 너희 집에 정탐꾼 왔지? 그러니까 라합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안 왔는디라 그랬죠? 이미 중앙정보부의 정보망에 포착이 돼갖고 키가 몇 센치, 얼굴이 가름하고 또 한 사람은 키가 좁고 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오고 다 알고 왔어. 왔는데 안 왔어라고, 안 왔는디라고 그러면 가택 수색에 들어간다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거짓말해도 내가 보니까 거짓말 9단 정도는 돼, 9단. 네, 왔었는데요. 방금 저쪽 모퉁아리를 돌아갔구만요.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구만요. 그랬지. 뻔뻔해. 이 정도 거짓말은 9단 정도가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이끌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뛰어갔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기생 라합은 이 거짓말에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네.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가족 다 살려냈잖아요. 또 여리고 기생 라합 말고도 애굽의 산파들 있죠, 산파. 애굽의 산파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죠, 왕이. 근데 못 죽였죠. 왕이 신문을 해. 너희가 어찌하여 왕명을 거역하고 살렸냐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힘이 세갖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낳아서 안고 있다고 그랬지. 힘이 세면 끙 하면 애가 기어나와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산파들을 복을 주었다고 써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거짓말합시다. 그건 또 아니야? 잘 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뭐 지혜롭지 못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많은 게 이거예요. 기생 라합과 산파를 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원조가 거짓말쟁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의 아비, 원조가 바로 마귀거든. 한번 펴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았으면 아멘. 요한복음 몇 장?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거짓의 원조, 거짓의 아비는 마귀야. 마귀가 거짓말하는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산파는 거짓말해서 죽였어, 살렸어. 마귀의 뜻에 맞아 틀려. 한번 생각해봐. 라합은 거짓말해서 사람을 죽였어, 살렸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옥 갈 거짓말이 뭐냐? 바른 말을 해도 죽이는 말이 지옥 갈 말이. 거짓말해도 살리는 말이 있어. 이 원리를 잘 들어야 돼요. 보세요. 여전도 회장이 주일날 등산을 갔어. 남편 회사가 부부 등반대회가 있는데 남편 징금 문제도 걸리고 뭐도 걸리니까 이 부인이 할 수 없이 간 거야. 같은 구역에 박집사라는 집사가 있어. 목사님이 박집사 여전도 회장 어디 갔어? 예, 남편 부부 등반대가 있어서 백운대 갔는데요. 목사님 화가 났어. 마! 여전도 회장이 주일날 등산을 가! 그
그놈의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버려라. 그랬어. 여전도 회장이 다리 몽둥이가 안 부러지고 왔어. 와가지고 박집사한테 떠보는 거야. 박집사, 목사님 나 욕했지? 이제 건너또 벌써 교인들은 목사님하고 오래 같이 생활해보면 목사님 인격을 알아. 우리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나온다 다 알아. 떠보는 거야. 목사님 나 욕했지? 뭔 소리요? 내가 등산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축복기도 해주던데? 어머나 세상에 마상에 뭐라고 축복기도 했는데? 오늘 날도 좋게 해달라고 그러고 남편 회사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던데? 어머나 세상에 마상에 참말이야? 그 자리에서 전화 돌렸어. 모시모시가 아니라 여보세요 목사님 전화해. 목사님 저 여전도 회장인데요 박집사한테 다 들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찔릴까 안 찔릴까? 목사님 마음도 아프셨을 텐데 저희 남편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 축복기도 해주셨다면서요. 목사님 안 그래도 오늘부터 우리 남편 예수 믿기로 확답받고 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하고 지 혼자 말하고 지 혼자 끊는 거 있지. 그리고 선물을 왕창 사가지고 남편하고 인사하러 왔대. 그 다음부터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래. 근데 만약 박집사가 다리 몽둥이라고 부러져 버리라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 전도는 물 건너가고 이 여자마저 시험 들지도 몰라. 근데 박집사는 매사에 덮어주더래.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 바른 말을 해도 죽이는 말이 있고 거짓말해도 살리는 말이 있어. 그런데 이걸 조금만 또 전하는 종자가 있어. 여기에 조금만 두 다리만 건너면 이게 문제는 고추장 양념 다 발라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져. 그래서 목사님은 다리몽둥이나 부러져버리라 했는데 두 다리만 건너가면 다리몽둥이나 팍 부러져 뒤져버리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이걸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저 반포에서 목회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 대단한 분이었어요. 기장에서 5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대단한 큰 역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회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그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던 남자 청년이 있었고 또 교회만 오빠 따라서 오는 자매가 있었는데 두 자매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이 오빠가 결핵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애가 집에 얹혀 자랐어요. 애가 집에 얹혀 자라니까 나이가 드니까 애가 집도 가난하고 어려운 걸 보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얹혀 있는 게 너무 부담이 느껴서 둘이 분가를 해서 나왔어요. 애가 집에서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오빠가 결핵을 알았으니 옛날 결핵이 무서운 병이라 그 여동생이 오빠 약값을 대는데 오빠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오빠 약값을 대려고 이 자매가 미군 부대에 가서 몸을 팔았어요. 양색시가 된 거야. 그래서 좋은 약을 구해다 주었는데 오빠가 살아났어. 오빠가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건강을 찾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가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면서 미선아 교회 가자 하고 그 자매를 데리고 교회를 나간 거야. 그 자매는 주일만 나가고 오빠는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근데 용산 이태원 쪽에서 가게를 하는 그 교회 집사가 그 여동생이 양색신 걸 본 거야. 와서 밤에 자기 부인한테 얘기한 거야. 야, 그 암흑의 홍 선생이라고 있잖아. 네, 아주 열심히 하던데요.
그 여동생 있지? 아유, 예쁘게 생겼던데요. 아, 그 여동생이 말이야, 양색시더라. 어머나, 세상에, 마상에, 참말이에요. 야, 내가 지난번에는 백인하고 여관에서 나온 걸 봤는데, 이건 이번에는 검둥이하고 나오는 것 같아. 세상에, 이 여자는 뭐 하나 알면 남한테 말 안 하면 병드는 여자 있어. 박집사, 박집사, 이러면 내가 박집사한테만 얘기인데 꼭 누구한테만 얘기하는데 속지 마. 벌써 7살이 건너온 말이야. 세상에 이 말이 두 주 만에 온 교회가 다 알아. 두 주 만에 오빠 귀에 들어왔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자기 때문에 양세씨가 됐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하다가 오빠가 농약을 먹고 죽었어. 미선아,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산다니. 부디 착하게 살아다오 하면서 농약을 먹고 죽어버렸어. 이 여동생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살리려고 자기는 애썼는데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그 유서를 읽다가 오빠가 남긴 농약을 맞아먹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쌍초상이 났어. 이중표 목사님이 울면서 그 장례 치르면서 그렇게 말했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목자야, 네가 내 양을 치니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하고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양을 친 게 아니라 이리떼를 먹였다고. 생각 없이 뱉은 말은요, 사람을 죽여.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입 조심해야 되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진 게 낫다 했는데. 이 아픔이에요. 방부신 목사님이란 분이 서울의 경동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 교회가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던 시절에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 분이 전라도 분인데 서울에 가서 큰 교회를 목회하니까 전라도에 있는 자기 사촌 여동생이 오빠가 큰 교회 목회한다니까 자기 취직할 때까지 오빠네 집에서 신세 좀 지자고 찾아온 거야. 그런데 목사님, 그 방부신 목사님 사택에 남자애들만 뒀어요. 남자애들만 있는데 관연한 처녀를 사택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애들은 남자애들만 있고. 그래서 동네 여관을 얻어준 거야. 동네 여관방을 얻어줬는데 그 여관방 얻어주고 그 동생아 나오는데 교인이 봤어. 집사가 봐가지고 우리 목사가 젊은 여자하고 여관에서 나왔다고. 이게 일파만파. 정말 세상에 스토리가 만들어져. 만들어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6개월 만에 그 교회를 쫓겨났어. 그 교회를 나오시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지가 좋고 정말 실력 있는 학자예요. 그 후로 이분이 20년 넘게 방랑객 생활을 했어. 방랑객. 목회를 못하시고. 그러다 객사했어. 객사. 객사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남긴 말이 있어. 목사가 구차하게 변명할 수는 없지만 천국 가면 그렇게 자기를 성토하던 사람들을 못 볼 것 같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 천국 가면 없을 것 같대. 그렇게 성토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 말 해도 죽이는 말이 있어. 그 말은 천국까지 덮어놔야 돼. 죽이는 말이 지옥 갈 말이니까. 그러면 제가 서울 영등포에서 영등포 안무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 되는 분이 저희 호텔로 오셨어. 호텔로 오셔가지고 날더러 목사님이 어느 교단에 속한 목사가 맞냐? 그럼 맞다고 내가 그 교단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 점잖게
귀교단에 대한민국 교회가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비리를 자기가 알고 있대. 근데 아직까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대. 자기가 입만 열면 그 사람은 끝난대. 근데 하도 이번 집회 은혜를 받아서 나한테만 얘기해 주겠다고 왔대. 그러니까요, 우리 교단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아는 목사 그러면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내 귀가 진한 마이산 당나귀 귀처럼 커져버리대요. 나도 모르게 누군데요 소리 할 뻔했어요. 근데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미국의 바람둥이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기억나죠? 있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막 루인스키하고 막 염분을 뿌리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사람을 포용했잖아. 끝까지 대통령 했잖아. 잘 모르나 본데. 클린턴 대통령 집권 때 한참 사람들이 클린턴 뭐 나쁜 놈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장로님 잠깐만요, 할 수만 있거든 무덤까지 가지고 가세요. 또 나오네. 이 얘기를 하지 말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면 틀림없이 하나님 붙잡은 종일 텐데 그보다 더한 사람도 하나님 쓴 적이 있다. 남의 남편을 죽이고 그 부인을 뺏어서 산 놈도 하나님이 썼다. 회개하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다. 맞아, 틀려. 그런 사람도 회개해서 하나님 썼는데 혹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또 하나, 모세를 보자고. 모세 누구? 모세 알아요? 모세가 처가살이 40년 한 줄 알아요? 우리말에 껍뿌리 세 말만 있으면 처가집까지 말하 그러는데 모세가 처가살이 몇 년? 40년을 했다고. 그 모세가 십보라라는 부인 만나서 살았지. 또 십보라가 생명의 은인이야. 왜? 할례 사건 때 하나님 모세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기치로 남편 살렸잖아. 피남편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을 펴? 모세가 젊은 여자를 첩을 둔 거 알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 모르면 작아야 성경도 안 읽어본 거니까. 모세가 첩을 두니까 가장 들고 일어나는 게 모세의 누나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 그게 할 짓이야?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누구냐고. 모세보다 7살 연상이야.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유모를 구해준다고 하면서 그 살린 사람이 미리암이야. 총명해.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여선지자로 돼 있어. 백성 앞에 백성을 인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런 여종인데 모세 누나로서 네가 사람이 할 짓이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할 짓이야? 얘 왜 이 소리를 못하냐고.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돼. 네가 왜 내 충성된 종을 건드냐고.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민수기 12장을 보면 돼.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 알 정도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인데 내가 어떻게 건드렸다가 문둥병자 될 이유 있어? 장로님, 할 수만 있거든 무덤까지 가지고 가세요. 저는 인격이 덜 돼서 누구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을 정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안 들을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벽만 한 10분 동안 째려보고 있다 가더라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6개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분이 진짜 대한민국의 그런 마당발인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5.16광장 여의도에 있을 때 막 100만, 200만 집회했잖아요.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그 초교파 모임을 할 때 그 장로님을 통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 모든 연합사업의 대부야 이분이. 이분이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 근데 이 장로님이 6개월 지나 전화 와서 그 당시 9개 교단, 대한민국 9개 교단, 합동측, 통합측, 기독교 성결교단, 감리교 총감독회장, 침례교 총회장, 순복음 총회장, 고신측까지 다. 그 당시 고신측은 다른 교단하고 강단 교류도 안 됐어. 근데 그 총회장 교회를 저를 부흥회를 그분이 섭외해 놨어. 내가 날짜만 정해주면 돼.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교단 벽이 없이 대한민국 안방처럼 들어다닐 수 있도록 한 건 그 장로님이 저를 총회장 교회를 다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남미원상 기도원 인수했을 때 아무 시설이 없을 때 무너져가는 걸 리모델링 하는데 그 심야 보일러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바닥 온돌 이거 공사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할 때 이 사람이 나는 애국가 있는데 우리 기도원에 와서 한 주간 있다 가시면서 그때 돈 2천만 원을 헌금해 주고 왔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그 소리 안 듣기 너무 잘했죠? 잘했죠? 근데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지금도 궁금해 누군가.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인간은 남의 약한 걸 또 약점이나 이런 은큼한 걸 훔쳐보길 좋아해. 여러분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먹어서는 안 돼. 남 말을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어. 지옥으로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덮어주고 살리는 말만 해. 알아들어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 맞죠? 뱀은 마귀의 심벌이잖아요. 그런데 뱀을 주님이 좋게 얘기한 건 여기밖에 없어. 뱀같이 뭐하라? 지혜롭고 단 비둘기같이 뭐해라? 이것이 삶의 원리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뱀은 흙밭에 가면 몸을 흑색으로 바꿔. 풀밭에 가면 몸이 풀색으로 바뀌어. 뱀은 자기를 감출 줄 알아. 자기를 뭐 할 줄 알아? 너무 억울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세계 사람 입맛을 바꿨어. 라면으로. 알아들어요? 88 올림픽 선수촌에서 라면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라면이 세계 사람 입맛을 바꿔버렸어. 제가 그 당시에 영국에 가 있었는데 88 올림픽 때 영국에 라면 올림픽 끝나자마자 영국 갔는데 라면이 하나에 우리나라 20원 할 때 영국 가니까 500원 했어. 알아들어요? 500원 해도 살 수가 없었어. 그만큼 라면 인기가 좋았어. 그런데 라면이 그렇게 막 팔릴 때 삼양라면 쇠기름인가 뭔가 이 사건이 터졌어. 얼마나 신문에서 난리치고 홍합염 기름 무슨 기름 해가지고 그 라면이 딱 끝나니 그래 일본하고 중국이 어뷰지를 얻었어. 일본 라면 중국 라면이 팔리고 한국 라면은 죽어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보다 6개월 전에 일본에도 똑같은 그 쇠기름 사건이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쉬쉬했어. 감췄어. 나중에 재판하고 재판해서 1년 넘게 해서 라면 산업이 딱 죽고 나니까 인체의 무해함 이게 밝혀졌어. 정말 거시기에 거시기. 이게 한국 사람 근성이야. 뭐가 지혜로운 거냐고. 자기를 감추질 못해. 그러면 보세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고.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고 자기 구역인데 청소를 안 하고 가는 거야. 목사님이야. 아니야, 권사님, 오늘 그 구역 청소당번 아니요? 아, 맞다. 우리 청소당번이지. 다시 가서 청소하고 밤 10시가 넘어 집에 갔어.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던지고 난리 났어. 예수 믿는 연놈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랑 밥도 안 차려주고 이제 사오냐고 막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치니까 부인 왈!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빨리 와서 당신 밥 차려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늘 청소 당번인데 왜 그냥 가냐고 그래서 잡혀서 이제까지 청소하다 왔구만요. 그러면 그놈의 목사 새끼가 이렇게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우리 청소 당번인데 목사님이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늦게까지 왜 교회에 있냐고 그래서 청소도 다 못하고 왔구만요. 그러면 남편이 화났으면서도 속으로 목사님을 존경해. 어느 남편이 전도 되겠냐고. 좀 지혜롭게 믿어야 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말을 알아듣나 몰라. 내가 한 가지 더 애를 들겠어. 절대 내가 거짓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야. 좀 지혜롭게 믿으라는 거야. 얻어 터지지 말고. 보세요. 우리 교회 박 집사가 있어. 누가 있다고?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박순희 집사라는 여자가 있었어.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이 박 집사는 애교덩어리, 애교덩어리. 남편이 이렇게 퇴근하고 오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자기야 나 누구게? 알아맞혀봐.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막 어깨를 주물리고 토닥토닥 하면서 자기야 자기야 나 오늘 헌금 얼마 했게? 11조 얼마 했게? 알아맞혀봐. 20만 원 했다. 잘했지 잘했지.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감사금은 얼마 했게? 이제 간을 녹여서 막 마사지 안마 다 해줍니까? 얼마 했게? 얼마 했는데? 50만 했다. 잘했어 잘했지.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넘어가. 이렇게 하는데 두 달에 한번 술을 진탕 먹고 와서 개패듯이 패. 인연이 돈 벌어다 주면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고?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눈탱이 밤탱이 되게 얻어 터지고 계란 찜질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목사님 11조 했다고 얻어 터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얻어맞고 와서 또 나한테 얘기를 해.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타작하면서도 또 가서 자기야 자기야. 근데 어쨌든 그 남편 황 씨가 지금 안수집사 되긴 됐더라고. 많이 얻어맞고 안수집사 만들었어. 근데 또 우리에게 강집사라는 여자가 있어요. 남편이 무슨 회사 경영사장이야. 근데 얼마나 짠돌인지 매일 가계부 결제를 해. 남편이 매일 뭐 결제? 가계부를 보면서 야 이건 왜 비싸게 샀냐 이렇게 왜 이렇게 고등어는 비싸냐 뭐 콩나물은 이게 얼마? 이 남편이 가계부 결제를 하는 짠돌이야. 근데 이 부인은 콩나물 200원어치 사놓고 300원어치 샀다고 써. 옷 5만원짜리 사놓고 7만원짜리 샀다고 써. 아무리 남편 그래봤자 팡팡이 속아. 이 웃는 여자들 다 수상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11조가 올라와. 단지 남편 이름으로 안 하고 가명으로 해. 그 가명은 나만 알아. 알아들어요? 가명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올라와. 이 남편이 5년 동안 교회 나온 다음에 부인더러 야 우리 11조 좀 하자.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니까 창피하더라. 아이고 우리 형편 뻔한데 어떻게 11조를 다 해요? 야 콩나물 300원어치 먹을 걸 200원어치만 먹고 야 옷 5만원짜리 살 거 3만원짜리 사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조금 아껴서 하고 11조 하자. 하도 남편이 하자 우리가 부인이 못 이기는 척. 그때부터 11조를 하는데 정식 남편 이름만 바꿨었을 뿐이야. 근데 이 부인은 하나도 안 얻어 터지고 남편을 장로 만들었어. 뭐가 지혜로운 거야. 미련한 여자는 얻어 터지고 믿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만 아멘. 절대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오.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지혜롭게. 알아들어요? 아무리 바른 말 참말이라도 이 말해서 저 사람에게 해가 된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저는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붕괴를 했다고요. 가보면 세상에 목사님들이
목사가 아니야, 이건. 이거 돈 문제, 여자 문제, 무슨 문제 안 걸린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진흙창이야. 세상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지고 열려졌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를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말을 내가 다른 데 가서 나쁘게 할까 봐서 나를 나쁜 놈으로 또 이제 그 도리어 욕을 하고 다녀.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지. 너무하더라고, 너무해.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 절대 나는 나쁜 얘기 어디가 전하지는 않아. 이건 내 생명이야. 나는 좋은 얘기만 전해. 설령 은혜를 끼쳐야 될 무슨 사건이 있으면 저는 이름을 바꿔서 가명으로 얘기해. 근데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슬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수명이 짧더라고. 하나님은 아셔. 우리는 절대로 나쁜 말은 전하지 마. 맞습니까? 살리는 말만 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 자, 그러니까 거짓말 지옥 갈 말이 뭐냐? 죽이는 말이 거짓말이야. 잘 들어요? 참말을 해도 죽이는 말이 있고 거짓말을 해도 살리는 말이 있다. 여러분은 죽이는 말 할 거예요? 살리는 말 할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원리입니다. 살리는 말만 합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에서도 우리 안디옥교만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열려진다, 안디옥교만 오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 교회는 엄청나게 열려지고 축복의 교회다, 이렇게 하지. 안디옥교회 힘들어, 어려워. 이 말을 통해서 마귀라는 놈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우리 안디옥교회만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요새 안디옥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대역사가 일어났다, 막 한번 옆에 사람한테 소개 좀 해봐. 그걸 말 안 하는 것도 이게 마귀한테 잡혀서 말을 못 하는지 모르니까 좀 두드려 패버려 그냥. 에? 알았어, 두 사람은 잘했어. 저 뒤에 것들이 문제야.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에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신나게.